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정면 갑니다. 이번 아수라에서 관객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본격적인 악당으로 돌아왔는데 뭐에 끌리신 거예요? 이번 역할 악당은 아니에요.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든 잘 살아. 예, 예. 근데 어쨌든 어떤 캐릭터로 보자면 저는 그 아까 뭐 농담 삼아 다중이 뭐 박상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한 인물에서 여러 측면으로 다각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 그거를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잘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저 인물을 만났을 때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같고 그런 아주 그냥 그거를 쭉 한 영화에서 그 인물을 본다라는 건 되게 기분 좋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서 고민이 좀 많았고 말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 박성배라는 그 능글능글한 플러스 뭐 하여튼 아주 묘한 그 예, 그런 감정들이 조금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연기에 너를 띈다라는 너를 띈다. 예, 이게 현장에서 같이 정민이 형이랑 연기를 했는데 정말 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 다양한 그 감정의 디테일을 표현을 하시는데 아, 이 사람 널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놀고 있구나 완전히 제대로. 네. 아니 그 왜 현장에서는 다 내려놓고 논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렇게 신나게 널뛰듯이 진짜 즐기고 있구나. 이게 어감이 있구나. 되게 중요합니다. 아, 놀고 있구나랑 네. 놀고 있구나랑 되게 중요한데 당연하죠. 천자죠. 네.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 우리 영화의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박성배 역할을 맡은 이제 황정민 씨는 그 아, 황정민 씨 연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가 이제 팬이고 그 한 장면 안에서 한 쇼트 안에서 이렇게 어떤 감정의 파고 또는 전혀 다른 여러 개의 얼굴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는 되게 그런 연기를 하는 분이 제 기억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 정민 씨한테는 이 박성배를 맡기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악당 두목이고 이제 이런 느와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온 역할이지만 정민 씨가 한다면 뭔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민 씨를 캐스팅하면 이걸 어떻게 그냥 좀 꽁으로 먹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꽁으로 먹다니요. 예. 아니 지금 날로 먹겠다는 단어를 좀 좀 네. 순화시켜서 평소에도 그렇게 또 네. 평소에도 회를 좋아하신다고. 예. 많이 좋아합니다. 예. 좀 수월하겠다. 예. 그래서 예? 예, 정민 씨한테 맡겼더니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을 제가 어떻게 해석한 건 아니고 정민 씨가 알아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부산 국제 영화제 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예, 모두 했던 그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그렇게 정말 똘똘 뭉쳐서 미친 듯이 작업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여름 굉장히 덥고 막 찝찝하고 그랬을 텐데 이 영화로 슨슨하게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아수라 굿!